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우리 최근에 등록하신 연세가 많은 분이신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제 복음을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도 제일 먼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도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만드는 사람도 뭔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어떤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막 짓는 것이 아니죠. 건물을 하나 건축할 때도 그 설계 도면을 통해서 비상구는 어디에 있는지, 화장실은 어느 쪽에 놔야 되는지, 또 배수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거다 염두에 두고 건물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막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질서가 있고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따른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 질서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누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또 자유라고 하는 또 이름 아래, 낭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이것을 이제 포장하죠. 사랑, 자유, 낭만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유혹하면서
결국에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명령을 마음에 항상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단단히 일러두죠. 마음에 새겨라, 항상 차고 다녀라. 단단히 일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창조 질서를 부정하거나 선을 넘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극도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불장난 정도가 아니라 불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불장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불장난보다 이건 불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느냐. 불을 품으면 그 결과가 뻔한 것처럼 결국에는 극심한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낭만이고 자유고 사랑이고 뭐 이런 단어들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이게 극심한 고통으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또 그 비유를 또 하나 들어요.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도둑이 만일 배고파서 도둑질을 하면 그 사람을 멸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31절에 보면 들키면 갚을 길은 있다. 그렇죠. 뭐 도둑질이 뭐 잘한 짓이다 그런 말은 아니고 사람이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훔쳤어요. 정말 애기 분유 사 먹일 돈이 없어서 마트에서 분유를 훔쳤어요. 그러면 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은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간음의 죄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노리는 영혼을 망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씻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며 그 상대방의 인격에 폭력을 가하는 것이고 그 삶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사람의 말은 꿀같이 달지만 막상 먹으면 칼로 찌르는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경고를 듣고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얼마나 음란한 세대인지를 알고 참된 거룩과 아름다움과 그 순결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순결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거룩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지에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이탈하지 않고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셔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함께 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질서와 그 복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아름다움과 그 경건함과 순결과 영광과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낭만과 자유라고 하는 이름 아래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이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우리 젊은 청년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거룩과 순결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능력이 오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우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